신의 심장은 기본적으로 연구 동력 장치일 수도 있다. 지혜 신인 라이다는 신의 심장이 단순히 엄청난 원소임을 다루도록 도와주는 코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얼음 여왕은 이걸 모르고 있고, 얼음 여왕 제외 다른 일곱 신들은 신의 심장의 진정한 힘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완벽하게 아는 존재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라이다나 라이덴 같은 경우는 좀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종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벤티 같은 경우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음 여왕이 이런 신의 심장에 대한 용도를 따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려도 계약을 통해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사안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라이다는 현재로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해. 결국 세계수라는 거가 모든 정보가 기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수에 있는 정보 자체를 라이다가 전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다도 현재로서는 좀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장 차이를 좀 봐야 돼요. 결국 얼음 여왕의 스탠스가 언제 바뀌었는가? 얼음 여왕은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 사건을 겪고 나서 연락 두절이 됐고, 그때부터 신의 심장을 모으기 시작했단 말이죠. 무인단이 개설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 겪었던 신들은 어떤 장치를 하는지는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신들이 신의 심장을 방치하는 이유는 뭐냐? 본인들은 신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신의 심장을 모아서 천리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곱 신들은 굳이 그 신의 심장을 모아서 천리에 대항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단지 엄청난 원소의 힘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코어에 불과한 이 신의 심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생각만 했지 굳이 천리에 대항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조차 없었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각 신들이 신의 심장을 넘겨준 이유를 보면 종려나 라이다 같은 경우는 경우가 타당한 게, 종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국 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인간들이 본인이 없더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이제 신의 심장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어서 이제 얼음 영화고 계약을 맺은 거고,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그때 신의 심장을 건네주지 않았으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었고 여행자도 위험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정보랑 교환을 해서 최대한 얻어낸 게그 상황이니까, 도토리랑 거래를 했을 때. 근데 이제 라이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신의 심장을 개조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스카라무시를 신의 심장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걸 실패하고 방치한, 그리고 야이미코한테 떠넘긴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신의 심장이 필요가 없는데 있으면 오히려 짓만 된다, 야이미코한테 주면 야이미코가 알아서 사용해 줄 거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넘겼는데, 야이미코가 그거를 거래 조건으로 사용을 한 거죠. 여행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의문인 거는 벤티가 이제 시뇨라한테 억지로 뺏겼느냐 뭐 그냥 준 거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벤티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뺏겼다라는 게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서 일부러 넘겨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실제로 힘이 제일 약할 수도 있지만 벤티 힘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신의 심장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결국 일곱 신들이 신의 심장의 용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모를 수는 있으나 정보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봐요. 특히나 뭐 벤티나 종려 쪽 같은 경우는, 라이덴이나 나이다 같은 경우는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곱 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두 신, 벤티나 종려 같은 경우는 이 용도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맞아요. 켈리아는 모종의 이유로 연구동력장치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가졌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연구동력장치에 굉장히 집착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연구동력장치나 뭐 드레이크 이런 걸 잡으면 연구동력장치에 대한 그런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켈리아에서 개발한 물질인 아조트 물질, 뭐 노심 이런 게 있는데, 아조트 물질이랑 노심은 서로 다르죠. 아조트 물질이란 건 결국 켈리아에서 발명을 했지만 결국 실패한 물질이고, 노심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칠흑의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었고, 아조트 물질은 순수한 원소 에너지에서 출출한 아조트 물질로 이루어진 에너지 덩어리. 근데 연구동력장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 그냥 에너지 코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무한정으로 발산되는 장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에너지 코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신의 심장. 스카라무슈 허공 때도 결국 세계수에서 신의 심장을 이용해서 허공이란 시스템을 이용을 했으니까 뭔가 에너지 축, 에너지 코어를 담당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신의 심장이. 신의 심장은 천리가 티바트 대립과 모든 법칙을 관장한다는 상징. 결국 신의 심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에너지원이라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징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요. 법칙을 관장한다는 상징, 그 7개국을 다스린다는 상징 있잖아요. 증표.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의 심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결국 나이다가 하려는 행위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나이다가 결국 도토리한테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신의 심장을 꺼내면서 이 신의 심장을 터뜨리면 천리의 주관자, 현재 침묵에 빠져있는 천리의 주관자가 깨어나서 여기로 소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리의 주관자의 지금 행보를 보면 스토리상으로는 현재 침묵하고 있다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는 어디선가 법칙이 깨졌을 때, 그리고 뭐 균열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천리라는 존재 자체는 결국 상징성이라는 것과 규칙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의 심장이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원이라는 것도 맞지만 대표적으로 이 일곱 신들이 히바트 국을 다스리고 있다, 다스리게 됐다라는 법칙을 관장하는 그런 상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의문점은 그거죠. 어째서 얼음 여왕이 이거를 다 모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죠. 이 얼음 여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으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모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의 심장이 다른 거랑 다르게 체스발 모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아직 수메르의 신의 심장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체스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중복돼서 나오는지 아니면 다 따로따로 나오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천리의 주관자한테 신의 심장을 중요할 수 있으나 각 일곱 신들한테 그렇게 신의 심장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신의 심장을 거래 용도로 사용한 종료도 있고, 라이덴 슈군 같은 경우는 신의 심장이 필요 없다고 방치한 것도 있고, 어째서 얼음 여왕이 신의 심장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신의 심장을 끌어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의문점이라는 거죠. 진짜로 뭐 타노스 마냥 이거 스톤 다 모으면 세계 박살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신의 심장에 대한 의문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신의 심장이라는 것 자체가 수메리가 다 끝난 시점에서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등장을 하지가 않았어. 근데 그게 있어요. 확실히 스카라부슈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라이덴이 신의 심장을 개조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다는 걸 보면 신의 심장이라는 게 보통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의 심장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말 일곱 개를 모았을 때 손가락 튕기면 티바트 세계의 절반이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뭐 경계가 열리는 건지 입장권인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겠죠.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치입니다. 원신 3.6 업데이트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열차를 타고 계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열차를 타고 계신 동안 원신에서는 백출이란 신 캐릭터가 등장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가무가 목각했는데요. 현재 백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힐러로서 풀속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들과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서포터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이며, 가무는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이자 가무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가무만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 이런 개성있고 인기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한 3.6 버전을 기념해 시용도 있는 결제 플랫폼인 코다샵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선 코다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코다샵은 원신과 더불어 다양한 게임사들과 공식 파트너인 믿고 신용할 수 있으며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이며, 간단하게 추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하고 충전후 바로 게임으로 꽂아주는 속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코다샵의 정말 큰 장점은 친구들에게 선물하기 정말 좋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친구의 서버와 UID만 알고 있으면 정말 쉽게 친구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버와 UID를 선택한 뒤 결제 수단을 선택하시고 그냥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바로 선물이 가능하니,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거나 간단하게 결제하고 싶다면 신뢰가는 플랫폼 코다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코다샵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굉장히 큰 선물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해 창세 결정 8080개를, 또 두 분을 추첨해 창세 결정 3880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5월 19일까지 영상 시청 후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다음 댓글에 원신 UID와 서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다샵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가장 찰지게 삼행시를 지어주신 세 분을 선택해 창세 결정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